바비 인형을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면서 현실 속 바비 인형의 인기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바비 인형 애호가들은 직접 바비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실 세계로 나온 바비 인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바비 인형 애호가들 마음에 불을 댕겼습니다. 바비의 상징 분홍색으로 꾸며진 카페입니다. 이 바비 열풍으로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인증샷을 찍으러 온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입니다. 바비면 핑크니까 코트를 맞춰 입고 가든 어제 패션쇼를 한번 했습니다. 분홍색 옷을 맞춰 입은 뒤 사진을 찍고 바비 인형에 둘러싸여 디저트도 먹습니다. I think every girl like loves Barbie and everyone grew up how do you say it? Like playing with Barbie. 어린아이부터 나처럼 나이 든 사람도 또 외국 친구들도 많이 오는 공간인 걸 보고 바비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글로벌하다. 그리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외국도 바비 열풍입니다. 미국에선 바비 집을 현실에 구현한 숙소가 등장해 바비 매니아들을 유혹합니다. 브라질에선 핑크색 햄버거가 출시됐습니다. 한땐 아이들에게 고정된 미적 기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다양한 피부색에 체형이 큰 바비 인형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보청기를 끼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자는 목소리를 담은 영화 바비는 개봉 첫 주 전 세계에서 우리 돈 약 4,3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